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만약에요, 내가 여기라에서 21선을 눌림으로 봤다. 그쵸? 여기서 21선을 눌림으로 봤고, 한번 버텼고, 반등 나오는 거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렸죠. 21선을 돌파하는 게. 만약에 여기서 양봉이 나와서 이렇게 가면은 얘는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밀리면 어떻게 된다? 이 음봉에서는 뭐 해야 된다? 도망쳐야 된다. 물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영역은 이 아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접근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여기를 21선의 눌림으로 보고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접근을 했는데 그런 액션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도망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가 내일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뭐 우리가 단기로 접근한 이유가 없죠. 단기로 접근했고 그 흐름에서 벗어난 모습이 연출됐는데 여전히 얘는 내일 이렇게 올라갔고, 한번더 밀렸는데, 야, 음봉 두 개네, 내일 또한번 올라갔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놓고 접근을 해갖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얘는 엄밀히 따지면 21선의 눌림을 실패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깔끔하게 뭐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죠. 그리고 빠르게 커트해놓고 밑에 라인에서 다시 기다리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었던 거고, 어차피 지금 코스모 신소재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 정도의 시장 분위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2차 전지도 그렇고, 물론 이제 리튬 가격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리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2차 전지 애들도 분위기가 지난달부터는 조금씩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갑작스럽게 작년처럼 급등으로 이어질 만한 재료가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빠르게 커트해 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무슨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만들어졌던 요런 박스권 라인에 뭐가 있다? 이 박스권 라인에? 고점 라인에 있는 거거든요. 얘가 만약에 이 박스권의 고점을 돌파하겠다라고 하면 돌파를 깔끔하게 해놓고 눌림까지 확인을 하는 이 모습이 필요한데, 깔끔하게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의 21선 눌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해야 된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21선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서 형성됐던 21선의 눌림이면 도망갈 필요는 없겠죠. 여기에 저점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일단은 접근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21선의 눌림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관점에서는 이미 나와줘야 된다. 당장 내일 양봉이 나오더라도 지금 내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현상만 놓고 보면은 일단은 도망치는 게 맞는 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코스모 신소재는 이 위쪽 러에서 노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래 구간에서 놀고 있는 거죠. 아래 구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그점 참고하시고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봐주시면은 될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 허브경제TV는요, 매주 25% 목표로 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매주 25%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같이 하고 있죠. 저희가 무료 체험을 지금까지 한층 한층 열심히 쌓아갖고 거의 100층에 다가왔어요. 이제 어느 순간 100층을 딱 찍을 것 같아요. 이제 한두 층 정도만 남았거든요. 저희가 시장이 좋을 때만 무료 체험을 진행을 했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정말로 안 좋을 때도 불구하고 저희는 무조건 무료 체험을 빠지지 않고 했어요. 여러분이랑 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직까지 여러분이 이 100이라는 숫자에 참여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우리 종목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신청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월요일 날 신청해서 부랴부랴 따라 들어간다? 어렵습니다. 지금 눌러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아셨죠? 오늘 하루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